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고심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상황이 아주 심각한 수도권 방역은 더 강화해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 주말과 다음 주가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주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방역 조치 어떻게 더 강화되는 겁니까? 네, 정부가 수도권의 기존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모레부터는 수도권 38만여 곳 식당이나 빵집 등에서 밤 9시까지만 식사가 가능합니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 섭취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고 또 위반에 운영하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보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는 현재 수도권 확산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요?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의 경우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이 전주보다 20% 줄었는데요. 신천지 대구교회발 집단 감염이 거셌던 지난 2월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내렸을 때 이동량이 38%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3단계 격상을 준비한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박능호 장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언제든 실시할 수 있게 준비는 하되 이번에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